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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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자른다. 이거 작년에 봉인해놨던 건데. 작년에 네가 나 꼬셔서 산 거잖아. 너가 초록색 트리는 안 사주니까. 여기다 설치할 겁니다 오늘. 우와, 아 얘 여기 있네. 아 그러네, 같이 들어가 있네. 우리는 얘가 뭉가졌잖아. 맞아, 그거 늘어나가. 내가 그거 자꾸 돌려가지고. 대머리로 돌까 그냥? 아니. 이상해 그러면. 야. 춤 안 춘다. 고장났다. 헐. 야, 괴롭히지 마. 오. 역시 맞아야 돼. 역시 기계는 한 대씩 한번 맞아야 돼, 그지? 맞아. 옛날에 TV도 그렇게 꽂혔다. 맞아. 오, 이제 정신을 차리네. 와, 벌써 1년 전이다. 벌써 크리스마스요. 야, 이것도 다 달려있음, 심지어. 우리가 그냥 냅다 넣었나? 어. 그대로 빼자, 그대로. 무섭네. 어떻게 하는 거더라? 얘를 일단 막내기 꽂아. 저거를 들어줘. 이게 손이 없네. 우와. 와, 이거 그대로 하는 거 완전 편하네. 이거 어제 사온 재윤이가 고른 산타점은 산타랑 루돌프. 이 루돌프가 진짜 졸라 귀여운데? 잘 골랐네. 근데 우리 이미 조명이 달려있어가지고 다 달아 근데 이 트리는 진짜 까매가지고 넓은 공간에 있으면 안 같지. 그대로 들고 와봐. 어디 갔는데? 럭을 그대로 들고 와야 돼. 어디로 이사 갔노? 기다려봐. 그냥 화려한 거는 이 방에 다 때려놓는 거임? 어, 예쁘다. 따뜻하다. 야, 내가 여기 비어있다, 이거 지금. 하나 기부해줄게. 뭐? 또 뭐가 있어, 지금? 내 방에 있지. 짜잔. 이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는 빨간색. 예? 잠시 10일 동안 기부해줄게. 나니. 자, 들어봐. 비싼 몸이야. 나니. 떨어뜨리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아우, 왜 이래. 야, 내 LP가 다 했다. LP가 졸라 잘 어울리는 빨간색이라고. 여기 무슨 장난감 상점 아니야? 그치, 지금? 나는 강훈이가 좀 해내줘서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어. 나도. 난 여기서 침대만 있으면 되지. 여기 컴퓨터랑. 넣고 내가 이렇게. 쟤 뭐 이렇게 거야. 이렇게 흔들 텐데 그러면. 그치? 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쟤는? 웃기잖아. 아무튼 여기 한번 꾸며봐. 아, 아 내가 기부해줄 수 나 혼자 있어. 꾸며야 돼? 꾸며. 너는 뭐 기부하는데? 아 이렇게 기부해줄 수 있어. 필요 없어. 여기 붙여줄까? 똥을 기부하는 거잖아. 똥? 똥이라고? 재윤이가 이번에 사이키 건 스티커를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붙여주려고 해요, 여기. 이거 완전 애니메이션 같지 않아, 지금 이 모습? 지금 건담이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 거기가? 이거 진짜 큰 사이즈 건담. 아, 뭔가 붙이기 아까운데, 비싸네. 아니야. 그래서 이 글루건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려고요. 글루건은 또 쉽게 떼주니까. 어, 예. 아, 개 귀여워.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허락하도록 하지. 재윤이가 이거 치우라고 난리였거든요? 사이키 이런 거 세울 거라고?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 불쌍한 건담. 가자! 녹진 않겠지, 스티커가? 와, 그러게. 졸라 뜨거워지는데, 스티커가. 그러니까, 오마이갓, 김치. 우와. 귀여워. 야, 진짜 무슨 합성 같다, 이렇게 보니까. 귀여워, 무슨. 합성된 사진 같다. 우주 최강인 것 같은데? 그치? 진짜 오타쿠 방이다. 자, 모여라, 얼초하라. 놀이 앤 창의력이란다, 재윤아. 재윤이 봐요. 아니, 내가 콧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휴지로 손으로 틀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어떻게 할까? 이게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하는데 이렇게 하래요, 저한테. 도전됐어. 아니, 이런 거 어떻게. 야, 너 진짜. 이런 거 촬영할 수 있어? 어. 아, 나 이거 진짜 고정됐어, 지금. 뭐야. 이렇게 하라, 이게 니 하라. 아, 진짜 안 와. 절대 안 와. 만들어주다. 나는 편하게 놀았다니까. 어디 이상한 거 편하게 놀았지? 지리지? 나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밖에서 이런 거 하냐 잘 몰라. 밖에서 놀래.
짜잔. 얼초 크리스마스 파티 이게 사려 나왔대가지고 홈플러스에 또 마침 있더라고요. 또 마침.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샀죠. 뭐? 너무 어려운데 강성? 와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네 수선증 있고 나는 똥손인데. 수똥조합이지. 똥지오인데 똥지오? 우리 원룸 살 때 얼초 만들기 대결했었잖아 기억나? 내가 이겼던 거 기억나? 아니 그건 아닌데. 내가 이겼었어. 진짜 아님. 내가 이겼어. 기억을 이상하게 하고 있네. 야.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어때? 야 이거 네가 했지 지금 루돌프. 이거 닌데? 아니 코가 짓빨개진 게 지를 그려놨나 저거. 이게 거진 섞인 게 피었나? 야 틀이 기가 막힌데 내가. 와 그거? 진짜 인정 틀이 인정. 안녕. 기억나면 꺼내줄게. 내일 꺼내게. 열어봐. 잊지 않고 돌아왔다. 오, 잘 굳었는데? 보자. 얼굴 보자. 보여? 와, 이강산이다, 이거. 아니거든. 맞지, 지금? 코, 아니거든. 하도 코뿔어서 시뻘개진 거. 이거 그럼 니? 이건 뭔데? 얼굴 시뻘건색 됐다, 야. 야, 트리가 제일 잘 됐다. 얘도. 얘 진짜 레전드 아님? 아, 그거 같이. 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혼자 그냥. 내 방인데? 저, 한입 줘. 자. 다 먹은디? 아 근데 초콜릿이 뭔가 별로 맛이 없다. 근데 뭔 맛이 이게? 희한 연하운 맛이 나네. 짠! 오늘은 저 혼자 나왔습니다. 요새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번 주부터 대은이가 가자는 데를 못 가줬거든요. 나 어디 가고 싶어 막 먹고 싶어 이랬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미안 나 오늘도 못 가 이랬는데 오늘도 뭔가 저번 주부터 거절했는데 오늘도 거절하게 미안해서 제가 가서 막 돌아다니지 못하겠고 포장을 해가지고 재현이한테 갖다 주려고요. 그 일본에서 먹었던 커피 젤리가 너무 먹고 싶다 해서 한국을 와가지고 어떤 카페에서 커피 젤리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커피 젤리 포장하고 그 다음에 뭐 딸기 케이크도 진짜 먹고 싶다 했는데 제가 계속 못 가줘서 9월에 마카롱 가서 딸기 케이크 포장하고 그 다음에 투움바 파스타를 먹고 싶다 했거든요. 엄청 예전에. 그래서 투움바 파스타는 제가 만들 거고 그래서 오늘 장도 봐야 되고 딸기 케이크도 사야 되고 마카롱도 사야 되고 커피 젤리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커피 젤리 파는 곳에 먼저 왔어요. 뭔가 진짜 뭔가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초량 1941. 일단 커피 젤리 포장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게 생겼지 않나요? 뭔가 딱 봐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는 뭔가 못 켜겠고 포장만 빨리 하고 호다닥 나왔습니다. 커피 젤리. 어? 이거 이 팩에 이걸 담아주셨거든요. 이걸 이렇게 부어서 먹는 건가 봐요. 일단 다음 목적지는 뭐였죠? 이름이? 구름에? 아 9월의 마카롱입니다. 강산이가 저를 버리고 사라졌어요. 오늘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 어디 좀 갔다 온다면서 헉 씻고 헉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니 언제 들어오는데 하니까 해드기 전에 들어올게 하고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사이에 제 할 일을 좀 하려고요. 편집. 네. 도마가 닫아가지고 여기 왔어요. 스위파이 딸기 타르트랑 케이크 판다 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차로 쓱 지나가면서 구마를 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열장에 주말이라 가지고. 그래서 바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정말 맛있겠다. 다음은 투움바 제조까지 샀습니다. 여기서 생크림이랑 우유만 더 사면 끝나요. 오늘 진짜 추워가지고 막 다리를 떨면서 장을 보고 있어요. 아 저거 아, 안 열어주는 거래. 내가 뭘 사왔나 봐라. 너네 뭐 하나? 뭐 하세요? 내가 뭘 사왔나 봐라. 뭐 하세요? 자기 좀 받아 주세요. 뭐 하시죠? 내가 뭘 사왔나 봐라 쟤. 뭐? 야 불을 다 꺼놓고 이래 있나 재현아. 열어봐라. 뭘 그렇게 사? 그 우유 메뉴로 유명하다는 카페에서 사온 거다. 우유? 우유가 유명하잖아. 커피 젤리? 너 먹고 싶다 했잖아. 내가 먹으러 가자 했잖아.
진짜. 내가 아파서 못 가니까. 미친. 뭔가 나 오늘도 못 가 이러고 미안해서. 야 구마 갔거든? 진열장이 하나도 없더라. 구마는 딸기는 없지. 야 진짜 다 팔렸더라 그냥. 대박. 딸기 타르트. 이건 딸기 우유 케이크. 이거 어디야? 그 옆에 있는데 갔다 왔어? 어 그 구마 쪽에 괜찮아. 미친! 지리지? 그리고 이거는 투움바 파스타 재료. 와! 스테이크도 있어. 어? 왜? 근데... 너가 먹고 싶다 했잖아. 야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해줬다 얘가 천장이 진짜 한 이렇게 있었거든? 내가 봐봐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어. 가게 안으로 커피젤리 가게 안에서 재현이가 뭐지? 천장도 엄청 낮았어. 어. 모자 때문에 위에가 안 보여. 그냥 이러고 그냥 땅 보고 핸드폰 보면서 가고 있었어. 쭉쭉 가는데 붕 했어 천장이. 천장이 부딪히고 어? 이렇게 됐어. 머리를 이렇게 받고 허리가 이렇게 됐어. 그냥 머리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 와우. 뭔가 일본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을 것 같지 않나? 완전 고급지지 않아? 어 완전 사이키가 먹던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들고 가서 너 먹어. 우왕구 배 안 고파 혹시? 배 고파 죽겠지? 조금 고파. 빨리 해줄게 좀 봐. 저기 가 있어. 너 놀고 있어 혼자. 할 게 많거든? 왜? 고기 핏기도 빼야 되고 조금 천천히 해. 천천히 30분 걸릴 것 같아. 바쁘다네. 저는 오늘 베이컨 대신 대패 삼겹살을 쓸 겁니다. 딱히 마땅한 고기가 없어가지고 고기에다 올리브유 살짝 뿌리고 그 케이전 스파이스 시즈닝입니다. 저는 그냥 파프리카 파우더 넣으시면 돼요. 여기 후추 갈아넣고 설탕은 정말 약간의 감칠맛을 위해 살짝만 무침으로 파스타를 할 겁니다. 이거 봐요. 완전 뭔가 잘 동글동글하게 말려있지 않아? 귀엽다. 싱글벨 라. 그 다음에 아까 고기랑 양파 잘 볶아줍니다. 그래서 고기가 살짝 덜 익었을 때 소스를 넣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익으면 너무 질겨지거든요? 여기 생크림 우유 살짝 넣고 자, 조금 더럽지만 스테이크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와 완전 잘 익었는데? 완전 맛있게 익었어. 와 양 졸라 많아 지금. 와 씨 졸라 먹어. 대현이 밥 완성. 거의 기사식당급 파스타 아닌가요 양이? 따라라란 졸라 급한 거 뭐야? 나 원래 이거 겉에도 다 닦아서 준다 얘가. 괜찮아 맛만 좋으면 돼. 그리고 두 개로 나눌려다가 그냥 다 담았어. 그리고 벌써 나온 디저트까지. 저 커피 젤리도 있으니까 이거 커피 다 드셔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온 거니까. 어우 네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고마워 일상사. 내가 안 그래도 편집하면서 최근에 니한테 너무 승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안 나가줘서 그런 거 아닐까? 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온 거야 몸이 아파 하고 있었는데 이발인 파사 대박. 살인 나가게. 몰라 맛있지. 진짜 나만 먹지 아까운데. 양치 아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양치 다 이제. 안 먹을래 그럼. 아 위험. 먹어. 위험하니까. 먹어. 어때 만족해? 완전 개 베풀.